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80%에 가까운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절반을 넘겼고, 실업자와 영세 상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급 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73%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주요 감염 경로인 비말의 예방수단인 마스크를 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전쟁의 최일선에 선 약국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재훈 약사와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장의 분위기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정부가 그 전주 대비 142만 8천 개의 공적 마스크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한 수요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땠나요? 네, 확실히 이제 공급량이 좀 늘어나가지고요. 주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말은 지지난 주말하고 지난 주말을 비교를 해보면 일요일에는 줄을 거의 안 섰거든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스크 소진되는데 뭐 이제 줄을 기를 때는 1시간 반 정도 다 소진되는데, 요번엔 뭐 한 3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스크가 이제 공급량이 평일에도 좀 더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의 고충들이 약사들에게 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무리한 손님들의 요구, 그리고 욕설, 또 위협적인 발언까지 듣고 있다는데, 이 마스크 판매를 포기하고 싶다는 약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일단은 마스크가 없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거나, 또는 이제 마스크를 다른 데서 구입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뭐 구입을 중복에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예. 구입 못하게 됐을 때 이제 화를 내시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 가져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뜻을 관철하시려고 또 화를 내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실제로 그리고 마스크 판매를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이제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과중한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약사님들도 계신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스크 사러 오셔가지고 줄 서시고 10분, 이건 뭐 길게는 20분, 30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시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구입하시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감사 표시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셔가지고 또 약사의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그렇게 잘 해주시니까 저희도 더 힘이 나고 뭐 어려움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약국에 마스크를 구매하러 오는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잘 기다려주시고, 또 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깨끗하게 착용을 해주시고 하셔서, 이 지금 정말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항상 약국 오셔가지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한테 도움 말씀 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감사하고, 또 저희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마스크를 더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런 그 상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적 마스크의 공급도 조금 늘어난 만큼 약국 그리고 시민들의 고단함을 해결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마스크 전쟁의 최일선에 약국 약사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밀려드는 통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사회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약국에 공적 판매용 마스크가 배송됩니다. 오늘 300장 들어온 것 같거든요. 예, 300장 들어왔어요. 휴대폰에 마스크 도착 소식이 실시간 올라가자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있는지 묻는 전화도 끊이질 않습니다. 낱개 포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마스크가 들어온 뒤 한두 시간 정도는 카운터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약 조제는 엄두도 못낼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신이 없죠. 이거를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본인하고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해서 중복 구매 이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 가지고. 그런데 최근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 오고 나선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신분증 확인과 전산 입력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후 일선 약국에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자 지자체는 물론 각 기관까지 나서 약국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은 의용 소방대원들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묶음으로 배송된 마스크를 일일이 포장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약국이 사실 약국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와주시면 저희가 훨씬 원활하고 또 손님 대응할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소방청은 전국 약국에 2천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무소속 문석균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민주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전부 싸우고만 있습니다. 각 당내에서도 정쟁뿐입니다. 이제는 상생의 정치, 민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것을 저 문석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으로 50평생을 의정부에서 살았습니다. 의정부 골목골목에서 친구, 선배, 후배, 어르신들과 슬플 때나 좋을 때, 힘들 때에도 함께하며 삶의 애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정부 시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육선을 하면서 의정부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고민했고 함께 이뤄냈습니다. 누구보다 의정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자부합니다. 의정부는 원래 경기 북부를 잇는 교통 허브였습니다. 최근 이 교통 허브로서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부의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저는 경제도시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대한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누구보다 의정부를 사랑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누구보다 오랜 시간 의정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바로 이 점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정부시 무소속 문석균 예비 후보 만나봤는데요.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 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4.15 총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4월 15일 총선 당일에는 14,3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분위기에서 투표소에 가도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총선 당일 시민들의 투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투표는 해야죠. 예, 그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고, 또 제 생각은 그냥 장갑을 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스크는 기본으로 하고 그래갖고 투표장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투표는 투표장에 가서 하고 코로나 걱정 안 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충분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 전날까지 모든 투표소에 방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을 다하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외부인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데요.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이죠. 투표 당일에도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투표소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체온을 측정하는 인력을 전담 배치해서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합니다. 이때 혹시나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투표를 하러 온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로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곳도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착용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위생장갑인데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에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표소 안과 입구에서는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볼펜 및 기표 용구 등 모든 물품 장비와 출입문 손잡이는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터가 아닌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된 사람들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방문, 투표소 안 밖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는 등 안전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소중한 권리 또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일꾼, 나라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중요한 날인 만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산부 1,000명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부했습니다. 양주시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올해 출산한 산모 등 1,000명에게 1인당 KF94 마스크 5매와 손 소독제 500ml를 지급했습니다. 마스크는 3월 양주시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시에 기부한 것으로 11,000매 모두 임산부와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배부됐습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늘린 것에 이어 저녁 단속을 2시간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평일 주정차 단속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단속 유예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